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커제 구단을 상대로 파죽에 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구조가 여러분들의 두뇌가 머지않아 인공지능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와 있는 거야. 내가 왜 최근에 왔냐, 50년 전에 왔냐, 내가 왜 1950년에 왔냐면은 여러분이 분명히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기야. 그럼 인공지능이 지금 2기가야. 지금 만들어난 여러분들의 인공지능. 알죠? 네. Artificial Intelligence. 네. 이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이 AI가 지금 2기가야. 맞죠? 근데 요게 20기가가 되면은 한 20년 걸리겠죠? 그러면 인간의 두뇌는 필요가 없어. 인간보다 더 영리한 인간이 나오는데 그게 로봇이야. 그게 AI야. 알겠죠? 그러면 AI 시대에는 인간은 그 AI의 지능에 따라갈 수가 없어. AI는 울기도 하고 감정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오만 가지 다 하겠죠. 그게 불과 20년 정도 남았어. 그래서 인간의 이 뇌는 AI, 여러분이 개발한 인공지능에 점령당하는 게 눈앞에 왔어. 여러분이 지금도 어느 병원이 좋을까? 내가 암이 걸렸을까? 이걸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 그런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병원이 탁 나와. 인공지능한테 딱 물어보면 무슨 병이라는 게 탁 나와. 조금 있으면 그거를 핸드폰에 가지고 있게 돼. 그래, 핸드폰에 가지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몸에다 넣어버려. 점점 발달이 돼가지고 그냥 요만한 거 안에 이제 병원이나 의사가 하는 일이 달라져버려. 약국이 없어져. 치료가 아니라 이 약이 무슨 약으로 바뀌었냐면 전부 예방약으로 바뀌어. 그냥 인공지능이 내가 무슨 병이 한 시간 후에 걸릴 거다. 내가 암이 6개월 후에 온다. 이걸 다 알려줘. 그러니까 어디를 고쳐라. 뭘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줘버려. 지금은 무슨 음식을 뭘 조심해라. 6개월 후에 암이 오니까 이런 음식을 조심해라. 이렇게 전부 예방으로 시작해서 예방으로 끝나버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거나 약을 먹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시대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인공지능에 정복당하는 시기가 급속하게 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만한 기계에서 뭘 검사하다가 요새는 요만한 유심인가 있죠? 그거다. 나중에는 그게 요만해져. 그게 나중에는 뇌로 들어가 버려. 그래, 인공지능 나와라. 그럼 뇌에서 나와. 그럼 내 뇌는 잠깐 쉬어라. 그러면 쉬어버려. 지금 내 몸이 상태가 어떠냐? 그럼 다 알려줘. 지금 말이야.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왜? 지금 빨리 무슨 병이 올 가능성이 100%니까 요런 가서 요렇게 진단을 받으세요.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거든. 그죠? 근데 거기 한 단계 들어가면은 치료는 미개인들 시절에 하는 거예요. 전부 예방으로 끝나버려. 재밌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AI에 대해서 내가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 AI를 독점하는 자가 나중에 나와. 그럼 AI 전쟁이 붙어. 알겠죠? 그러니까 걔들이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나와. 거기서 또 그 AI 지능끼리 전쟁이 붙어요, 또. 저쪽에서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다 나와. 그러니까 전술, 전략 36개가 필요 있나 없나. 없어요. AI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이 시대의 여러분들의 두뇌는 도저히 미개하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는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알겠죠? 네. 심지어 여러분은 약국에 가서 약을 하나 사도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자세히 몰라. 약사 말을 100% 못 믿어. 그런데 AI가 있을 때에는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줘. 의사가 진단하면서도 이 말이 내 진단이 맞나 안 맞나? AI를 옆에 가지고 있어, 의사가. 탁 치면 탁 나와버려. 그러면 틀리나 안 틀리나? 안 틀려. 안 틀려. 나중에 보험사고 뭐 소송 이런 거 없어. 알겠죠? 네.
그리고 수술도 뭐예요? 인공지능들이 해버려요 그냥. 100%야. 재밌죠?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야. 즉 내가 허경영 국가혁명당 국혁대 하늘궁 에너지 넣어서 안 넣어서?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넣어준 거. 트럼프 이러면 에너지 없어요. 그 다음에 국혁당 국혁당에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국혁대에도 넣고. 그래서 다섯 군데 넣었죠. 이렇게 들어가. 이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거고. 그러면 이거는 우주 백회를 여는 거죠. 이 백회를 여는데 이 백회가 미국에서 내 이름 불러도 열리고 미국에서 하늘궁 불러도 열리고 소련 사람이 불러도 열리고 다 열려 안 열려? 이거를 한반도에서 어떤 인간이 그걸 해놨다. 그럼 그걸 믿을 수 있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만든 자가 눈앞에 나타나도 그걸 보는 능력이 있나 없나? 20기가 인공지능이 지금 2기가예요. 2기가에서 3기가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20기가를 간다면 사람들은 나를 알아봐. 알겠죠? 이야, 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무한대 기가가 돼도 허경영을 따라할 수 있나 없나? 없겠죠? 그거는 인공지능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야. 나머지 울고 웃고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7정 4단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12지심 뭐 이런 4단 7정이나 뭐 8정도나 정강결반 해탈벌이 반야삼맥 무화성불 뭐 이런 불교의 기독교의 팔락이 뭐죠? 기도 축복 구원 성령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보활 영생 천국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보활 영생 천국 이런 여덟 가지나 불교의 정강결반 해탈보리 반야삼매 무화성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로는 이 백회를 이 백회를 열 수 있나 없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전, 여러분들이 하는 대장경, 성경 이런 모든 것은 AI가 할 수가 있어요. AI에 넣을 수가 있으나 허경영처럼 국가혁명당의 에너지를 넣을 수 있거나 국회때 에너지를 넣거나 하늘궁의 에너지를 넣거나 하나 빠진 게 있죠 또? 백궁명패. 백궁명패 에너지 넣었죠? 네. 이 에너지는 AI가 30기가 무한기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지능이 컴퓨터한테 여러분이 밀려난 시기가 와. 머지않아 여러분은 AI를 이용한 지능 컴퓨터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어져 버려. 뭐든지 걔한테 운전해. 그럼 걔가 운전하고 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걔가 인간의 지능을 1000배 정도 능가하는 시기가 20, 30년 남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뭘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색수 상행식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라는 이 다섯 가지를 수집은 할 줄 아는데 응용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 AI는 응용을 기가 막히게 해버려요. 아 주인 아저씨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종로상가 놀러 가는데. 안 돼요 지금 빨리 저기 병원 지금 운동하러 가가지고 지금 간이 조금 나빠졌으니까 2시간 운동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치료받는 시기가 지나버리고 이거는 예방적으로 AI가 나를 컨트롤 해준 대로 움직이면 좋은 거고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맞아 안 맞아? 알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내가 운동하러 가야 되나? 허경영이 강의 들으러 가야 되나? 아니면 저 콜라텍으로 가야 되나? 아니 박여사를 만나러 가야 되나? 담넘을 보러 가야 되나? 아 이렇게 헷갈려 안 할까? 헷갈리겠죠? 그런데 AI가 있는 AI 지능을 여러분이 앞으로 처음에는 요만한 걸 여러분이 가지고 다녀. 핸드폰에 넣다가 핸드폰에 안 넣고 뇌에 들어가기 전 단계는 가지고 다니는 단계가 있어. 그 단계는 뭐든지 걔가 주동안을 시끄려. 내가 움직이면 하나하나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 AI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뇌에 100배의 용량을 가지고 컨트롤 하니까 여러분들은 걱정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AI가 다 해결해줘 안해줘? 해줘요. 아 지금 파산 신청할 때가 아닙니다. 두 달 있다가 하세요.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아 당신은 모르지만 6개월 전에 6년 전에 당신이 적금을 하나 드러난 게 있는데 보험 상품이 있다고 딱 그러는 거야. 얘는 벌써 우리를 벌써 잊어버렸어. 걔가 알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이게 보통 그거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AI가 없으면 그런 시대가 불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시대. 그러나 내 뇌는 나라는 거. 나라는 거 하나만 존재하지. 어떤 능력은 누구한테 의지한다고? AI한테 의지해요. 인공지능한테. 왜? 인공지능은 순간속도가 20기가인데 우리는 순간속도가 2기가야. 2기가에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그 뭐 어마어마하지 않아요?